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년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과 긴 무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예, 지금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단계이죠? 네, 보건위기가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단계. 우리 본부장이신데 그 말씀하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느끼십니까? 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2,000명 의대 증원이 왜 정책 실패이고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숙제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의료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2년 동안 계속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왜 2월 6일 날 이 인원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의대, 한 4년 동안 수련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이거를 2035년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고요. 그 삼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인원을 늘리면 그 인원이 10년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총리님,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 절차, 정원 이런 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 예, 6일 날 발표를 했던 겁니다. 2월 6일 날 이제 건정심에서 하실 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에서 좀 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사실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료계에 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2,000명도 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 비슷하게 다 2035년까지 만 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 5천 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1만 5천 명이 아니라 만 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을 하자 하는 것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고요. 그럼 2035년까지 하려면 결국 그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한 2천 명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 계획이나 이런 시설 계획 같은 거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안 하죠. 네, 총리님, 예.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예, 2,000명에 네. 대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와 보사연과 KDI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저자들도 2,000명 정원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에서 얘기를 아니, 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네, 네. 그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 PT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5년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하자. 그러고 나서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신영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정현 KDI 연구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오직 7%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라요. 보고 받으셨는데도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아,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예. 그분들이 말씀한 거는
그 연구 보고서에는 전부 다 저 만 명이 2035년까지 부족하다. 만 명을 나누기 5로 해서 2천 명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하시려고?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아니, 답변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그게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답변을 하실 시간을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셨죠. 그분들의 결정은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왜? 세계의 보고서 참고했는데 2,000명을 키우는 것하고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 저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참고하셨어야죠. 아니에요. 참고하셨어야죠. 아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분들이 예, 모 신문에서 대담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예, 1,000명씩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명씩을 늘리면 2035년이 아니고 2045년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도요. 2000은 아예 아니, 틀린 숫자고 제 1000은 맞는 숫자고 이게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절차상의 문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 지금은 2000명이 문제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2000명을 그 새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 진행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는 조언이 이미 3월달에 나왔는데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정심의 결정 과정도 2,000명을 결정할 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의견도 묻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보정심 그 결정하기 전에. 보고 받았죠. 전에. 그러나 물론 아, 받으셨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번 복지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복지위원회에서 생각합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그거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확인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한 명도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 보정심이라는 데에서 인력에 대한 걸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전에 28번 내지는 37번 한 것까지 합치면 확인했습니다. 37번을 협의를 했어요. 청문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정심에서 단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있어요. 적이 없어요. 당일날 보고 있다. 당일날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아니 복지부 장관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복지부 장관이 2,000명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무슨 근거를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결정을 누가 해요? 장관이 하지. 그리고요 보세요. 아니 배정하는 그 심사하는 교육부에서 꾸린 그 과정도 보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몇 시간, 5시간 회의했어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0곳의 증원폭을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대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은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을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그동안도 이번에 수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 자려요? 아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좋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아 답변을 못하시게 하잖아요. 아 왜 의석에서 못하게 하세요 답변을? 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워낙 저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네, 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대정원 목적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정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네. 아니 답변 그때 알고 계시냐고. 아니 답변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죠. 의장님, 제가 답변한 거에 답변 질문한 거에 답변하시. 너무나 의도를 가지신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질문한다고요. 아니,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아니죠.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 들으시잖아요. 질문이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협력이 아니잖아요. 협력이 누구 때문에 이게 대정부실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자,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국민의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어서 거짓말 가짜뉴스? 무슨 가짜뉴스라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세요.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제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네.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공의가 86.7%가 지금 사직 처리가 되었죠. 사직 네.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 내지 40% 정도가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우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이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는 우리 전문의들과 간호사들 또 그 병원의 전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병원에서 그 번아웃을 견뎌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라는 걸 네,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됐고요.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 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이게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정부는 2025년에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 대학교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숫자가 내년 2025년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어느 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에 모든 거는 다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2026년 이 정원은 우리가 가지는 1년 10개월 전에 그런 정원을 다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저만 해도 한 30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의 진정을 좀 제가 알아주시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여야 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총리님도 이 재난 위기에 대해 사과 조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뭐 2007년, 9년, 6년 실제로 그 의료 개혁을 하시려고 실제로 뛰어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얘기된 거를 그거를 의료계의 뜻을 받들어서 고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총리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제가 됩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했어요.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저희도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질문을 듣고 답을 하세요. 네.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의료개혁 방향 분명히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얘기를 했고요. 의대 증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증원 확대해서 대형 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 의사제, 지역 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이런 거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그럼 논의를 해야죠. 논의 안 하고 다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일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제대로 의료계획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해놓고 따라와라 이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저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깎으실 수도 있고 예산도 수립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수 의료에 20조 쓴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하는 거 예산 지금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우리의 헌법의 주거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거 대신에 지역 필수 의사 계약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역의 거점 병원을 해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하나의 정부로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제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그러면 하면은 그러면 정부가 그런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와서 도장을 받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신데요. 총리님의 지금 답변 태도를 보니까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테이블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야당만 예, 그 잘 협조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오늘 꼭 또 해야 되는 얘기 중에 국민연금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미루도록 하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 아, 네네. 네. 네. 지금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에서 53%가 한국인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다. 매우 심각하죠. 이 사태 발생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 답변을 듣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님의 인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첫째로 우선 우리의 SNS 이런 그 발달이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된 거 아닌가. 비밀리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페이크 그런 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은밀하게 밀폐된 그러한 그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한 그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매체들의 비밀 유지 그런 거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그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는 네. 바로 그러한 그 텔레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총리님, 그 네. 여성가족부에서요. 네.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삭제 행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두 배로 늘었고요. 삭제 건수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체크가 된 거잖아요.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가부 장관 지금 몇 개월째 공백입니까? 이 총괄에 대한 여가부 장관이 지금 없어요. 네.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 제가 질문한 거 답을 해보세요. 네, 하여튼 임명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임명합니까? 아, 뭐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모든 것에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정부 TFT를 만들었는데요. 그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TFT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에. 근데 맞습니다. 22년 6월에 해산을 했는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권고안이 있었어요. 이 권고안 제대로 왜 이행 못했습니까? 그것만 이행했어도 이렇게 범죄가 학교까지 파급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참 유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후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으로서 생각하는 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매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떴을 때 바로 그 발견을 해가지고 지워버리게 하는 거, 삭제하게 하는 거. 그런 일종의 방송 통신 쪽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마약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마약을 줄이려고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마약에 준하는 그러한 단속과 교육과 그리고 매체에 대한 모든 전방위적인 그러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 영상물에 대한 제작만이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하고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제가 신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하고 처벌을 높여야지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안이 법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창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개로. 그래서 네. 이것을 좀 단일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2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서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사검증까지 마쳤는데 왜 임명이 안 되는 거죠?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이에 합의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직도 구성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갑 출신의